수영대회 인기 종목 중 하나인 하이다이빙 장소로 조직위원회는 조선대학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행연맹이 여수로 장소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에서도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도 도시를 알린 히트 상품은 20여 미터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경기였습니다. 카잔은 러시아 궁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시내 풍경을, 부다페스트는 국회의사당과 다뉴브 강을 배경 삼아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도시를 홍보했습니다. That's been great, really good. And we're here for the Grand Prix. It's great. Yeah. Really enjoyed it. The weather's been perfect. Yeah. 내년 광주대회의 경우 수차례 변경 끝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근대 건축물인 조선대 건물 등이 중계 화면에 드러나는 조선대 운동장으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결정됐습니다. 조선대 운동장에 6m 높이의 수조와 다이빙대를 설치한 뒤 경기를 진행하면 광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수영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광주를 첫 방문한 훌리오 마글리온의 국제수영연맹 회장이 방한 기간 중에 기술위원과 함께 여수를 방문합니다.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에서 하이다이빙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Y llegaremos a un acuerdo con el comité organizador. No es cuestión de que esto es un trabajo conjunto. El comité organizador y la FINA. 이에 대해 조직위는 여수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 하이다이빙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더 많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영대회 개최 도시가 광주라는 시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대회 D-1년 행사를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에서 진행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조직위는 훌리오 회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